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로 마지막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차장님 코너를 하면 좋기는 한데 뭔가 이제 끝나가는 듯한 느낌이 네. 있어서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대신에 내일 또 만난다는 또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저희가 포트 상담을 받겠습니다. 02-1-4822, 02-1-4822. 482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 계좌에 담겨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포트 상담 신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포트 상담 신청을 해주고 계세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조성우 차장님이 또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반등의 선봉 수소차. 네, 저도 지난주에 마켓세븐 그리고 네. 오늘 또 여미사님한테 계속 수소를 물어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시그널은 봤는데 이제 네. 이게 과연 시장의 어떤 간판으로 이제 걸릴까를 제가 보고 있었던 거였는데 뭐 퍼스트 클래스 보시는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제목에 저렇게 특정 섹터를 이렇게 넣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넣은 거는 뭐 IT 바이오처럼 완전 시장을 이끌어가는 초대형 뭐 이런 쪽 아니면은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지난 그 8월에 어떤 급락 이후에 이제 시장이 올라올 때는 분명히 좀 새로운 계절, 뭐 새로운 모습,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시그널들을 계속 이제 포착을 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수소차는 이제 확실히 좀 시장에 이제 간판으로 좀 걸리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제목에 이제 특정 섹터를 거론한 건데요. 일단은 그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좀 잡아서 이제 그쪽에서 우리가 바닥에서 좀 주식을 잡아서 좀 큰 수익을 내는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네. 지난 이제 8월에 그 반도체 패닉셀 그리고 이제 긴축이라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 좀 통과해 놓고 보니까 시장에 뭔가 이제 새로운 시그널들이 하나둘 등장하는 것은 좀 분명하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색깔이 이제 또렷한 섹터가 이제 단언컨대 이제 수소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장의 선봉에서 사실 IT 바이오가 어느 정도는 해줬는데 좀 길지 않았어요. 길지 않고 IT 바이오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소차가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시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코스피 차트를 한번 점검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들을 우리 이제 숫자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어제 그 외국인이 2,300억을 뭐 매도했어요. 아직 뭐 일단 외국인의 좀 매도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규모는 8월에 그 클라이막스 때보다는 확실하게 좀 줄어든 모습이고 뭐 일부 이제 장중에는 뭐 순매수나 뭐 하루 정도 뭐 순매수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의 매도는 이제 사실상 거의 뭐 멈춰가는 그런 뭐 수준, 뭐 수순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섹터별로 보면 약간 이제 온도차들이 있는데 일단 전기전자를 보게 되면 어제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1,100억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 물론 이제 매도 규모는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좀 IT의 좀 반등 탄력을 확실하게 좀 죽이는 좀 그런 효과를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금융업도 한번 볼게요. 금융업도 어제 외국인이 700억을 매도했는데 자, 금융업은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실제 차트를 보게 되면 그냥 박스권 상하단에서 그냥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박스권 상단에서 또다시 이제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화학업종도 한번 볼게요. 화학업종도 어제 외국인이 300억 매도했고 이제 또 하나 보자면 이제 의약품도 이제 어제 외국인이 300억을 매도했는데 이들 섹터 뭐냐면 좋든 나쁘든 최근 시장에서 많이 거론된 섹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쪽에서 지금 네. 외국인의 좀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럼 이제 반면에 이제 어느 쪽에서 우리가 이제 시그널을 좀 찾아봐야 될까 이제 봤더니 이건 이제 다른 화면으로 이제 구현해 드릴게요. 어제 외국인이 코스닥은 200억을 샀어요. 200억을 샀는데 뭘 샀는지 좀 뜯어보니까 일단 외국인이 코스닥에 운송 장비 위에 게 이제 코스닥이 운송 장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수소차 중소형주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가는 이제 요 섹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아래가 이제 코스피 운수 장비거든요. 운수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추세선을 돌려세워가지고 지금 새로운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수급을 보게 되니까 어제 외국인이 코스닥을 200억을 샀는데 운송 장비를 300억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샀다라는 거, 이쪽 섹터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운수 장비를 보더라도 외국인이 한 70억 정도 매도했지만 이제 기관이 150억 정도 이제 매수해지면서 이쪽에서 뭔가 이제 수급에 변화가 이제 슬슬 감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좀 수소차의 처음에 어떤 이 상승은 사실 이 대형 운수 장비주들은 그냥 시장의 반등을 그냥 보조 맞추는 정도였다면 사실 이 수소차의 중소형주들은 일종의 테마를 형성해서 이제 올라갔던 거죠. 이때 이제 시그널을 본 거죠. 요게 그냥 단기로 반짝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이게 추세로 이어질 것이냐. 그런데 이제 테마주들이 먼저 뛰어나가는데 수소차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뭐 현대차, 뭐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포진해 있는 코스피 운수 장비가 좀 추세를 만들었다. 요거 이제 하나의 어떤 간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것이고.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시그널들이 나타냈는지를 우리가 또 이제 추적해 봐야 되겠죠. 그럼 또 하나의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자, 아래 거가 이제 LG화학 차트예요. LG화학 차트예요. 근데 LG화학의 배터리 리콜 이슈로 급락을 하니까 오비이락처럼 코스피의 운수 장비가 그대로 지금 역동조화 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트리거가 됐는지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오비이락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LG화학이 갑자기 배터리 리콜 이슈로 급락을 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래차다, 자율주행차다 이야기를 하지만 시장에서 카테고리를 나눌 때는 전기차, 수소차를 솔직히 떼놓고 봤던 측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라 하면 그쪽에 대한 논리는 이제 배터리 쪽에 이제 집중돼 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LG화학의 이 배터리 리콜 이슈의 급락이 그때 갑자기 트리거가 돼서 소소차 쪽에 수급의 반사 이익을 분명히 불어 넣어줬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단기 반짝 시세로 그친 게 아니라 지금 대형주까지 일제히 움직이면서 지금 뭔가에 프레임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이제 또 여기에 이제 수급에 어떤 훈풍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슈는 또 자율주행차라고 해서 최근에도 이제 뭐 많이 뭐 그런 쪽에 기대감이 있으시지만 이제 테슬라나 이제 토요타 같은 쪽에서 자꾸 자율주행차 사고가 또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 쪽, 미래차 쪽에 대한 수급이 수소차로 쏠린다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또 다시 될지 반은 되는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수소차 인프라 확대 정책 이런 게 발표가 됐고 또 이제 9월 7일이죠. 그때 이제 현대차의 이제 수소데이 네. 요거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9월 7일에 이제 그런 어떤 깃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단은 수소차 쪽은 시장의 어떤 반등에서 가장 앞장선 섹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제가 시장의 반등에서의 어떤 시그널들을 볼 때 여러분들께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제가 요건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요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세를 완전히 만들었죠. 요거는 제가 그냥 요 시점에서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릴게요. 요건 이제 확실하게 좀 추세로 굳어졌다. 요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곁다리로 하나 이제 뭐 보여드렸던 종목이 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인데 요런 것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 트렌드는 어쨌건 간에 장부 가치가 좀 풍부한 종목들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수소차라는 이제 간판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현대차가 구축할 수소 생태계에서 결국 모비스가 핵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뭐 작은 종목들이 뭐 더 많이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시겠지만 일단 현대 모비스가 그 현대차의 수소 생태계의 가장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곁다리로 이제 초대형주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 현대 모비스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게 또 하나 이제 볼 종목이 뭐 두산 퓨얼셀. 요것도 이제 최근 6일 연속으로 이제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추세가 좋죠. 그러니까 이 8월에 반도체 패닉셀 급락 수준을 지금 뚫고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강한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 소소차 중에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이 JNK이터인데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거의 뭐 급등하면서 솟구치는데 6일 동안 무려 30%가 이제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거는 반등장에서 이제 IT가 생각만큼 이제 이 강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잠깐 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일단 폴더블 폰의 흥행 때문에
그 관련 중소형주들은 최근에 시세가 좋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리기에는 이거 갖고는 조금 이제 부족하다는 게 시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비로소 움직이지 않을까. 이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 이제 이런 계산은 안 나오지만, 생각만큼 IT가 이 반등장에서 지수 견인력이 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것은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패닉셀 이후에 적어도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은 돼야 그때야 이제 비로소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IT가 지금 반등장에서 못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차가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일단 수소차가 먼저 좀 시장에 어떤 트렌드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오는 다른 섹터들로 이제 시장이 좀 재편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옷 다 갈아입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모습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시네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다 비교해서 보니까 시장 네. 반등 속에서 아웃퍼폼한 게 결국에는 수소차 이쪽 그렇죠. 섹터인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제 9월 7일 현대차 그룹의 그 수소 대의가 네. 열리게 되면 네. 그때를 기점으로 이슈 노출의 재료 소멸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은 네. 우리가 늘 이제 격언이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네. 뉴스에 팔아라. 근데 9월 7일까지 아는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시세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쪽이 시장의 지금 현재로서의 어떤 추가 반등 열쇠를 잡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섹터를 실질적으로 뭐 이제 뭐 공략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청자분의 그 질문처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소차가 이제 쉽게 말해서 한 상 차려서 이제 먹고 난 다음에 그럼 또 다른 이제 섹터가 또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추적해 나가면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는 역시 수소차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트레이딩 종목 하나 갖고 오신다고 했는데 네. 수소차 관련주의 종목이 되는 걸까요? 그럼요. 지금 시장에서 네. 가장 좀 일단 확률 높은 섹터가 이제 됐으니까 그죠? 네. 확률 높은 섹터가 됐기 때문에 오늘 수소차 쪽에서 하나 픽을 했는데 일단 또 수소차 종목도 몇 개만 더 볼게요. 일단은 네. 동아화성이라는 종목. 이것도 이제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런 어떤 종목군과 이제 연계해서 이제 수소차 관련한 이제 종목으로 최근에 많이 이제 올랐죠. 최근 6일 동안 22%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자면 이제 세종공. 근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수소차라고 했을 때는 머릿속에 이런 종목 하면서 이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수소차가 좀 이제 좀 된대더라 싶을 때는 머릿속에 딱딱 떠올리고 그 종목에 뭐 호가창을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 트레이딩 하자고는 안 하겠죠. 그렇죠. 네, 제 스타일에 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트레이딩 종목으로 이제 공개해 드릴 종목은요. 바로 우수 AMS를 오늘 좀 트레이딩 종목으로 픽을 해 왔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수소차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얘는 최근 6일 동안 약 11% 정도밖에 상승을 안 해서, 그러니까 아직은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 요 차트를 길게 보시게 되면 이때 어마무시하게 이제 급등한 적이 있었죠. 요때 이슈가 뭐였냐면 범현대가 3세가 최대 주주로 등극한 이슈가 있었던 3자 배정 유상 증자. 그러니까 정대선이라는 분인데,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유명했던 그 아나운서 노현정 씨 아시잖아요. 네. 그분의 신랑입니다. 그분의 신랑이 옛 현대 그 BSNC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좀 복잡한 지분 구조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뭔가 특수관계인 요건을 좀 피하기 위해서 약간 우회 지분으로 이렇게 좀 확보한 좀 그런 정황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수 AMS가 이제 범현대가 이제 편입이 됐다라고 하든지 무방하죠. 근데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현대 기아차의 수소 생태계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어느 기업이 수혜를 많이 받을까요? 역시 팔이 좀 안으로 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수 AMS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현대차 수소 생태계에 사실 최선의 어떤 좀 수혜 종목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 조건 반사처럼 그냥 그동안 이제 들썩였던 종목들 쪽으로 지금 수급이 먼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영향으로 이래서 그랬는지 한때 실적이 좀 부진하다가 이제 분기 실적을 한번 좀 화면으로 잠깐만 구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분기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인데 매출 800억에 영업이익 20억이 나왔거든요. 이게 조금 화면이 좀 작네요. 일단 그런데 작년 2분기에는요, 매출에 408억에 영업적자 28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1년 사이에 매출이 두 배가 늘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는데 흑자 전환하는 이익폭이 굉장히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현대차와의 본격적인 어떤 시너지가 지금 시작이 되는 국면에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수소차 모멘텀이라고 해서 주가는 막 올랐는데 막상 실적 뜯어보게 되면 왜 이러지? 이런 기업들, 종목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실제로 이제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모멘텀으로 뭐 주가가 좀 올랐는데 나중에 실적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 AMS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멘텀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정규 종목으로 좀 편입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이때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한번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또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사실 정규 종목에 넣기가 굉장히 왜냐면 맨날 AS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이제 트레이딩으로 좀 우회해가지고 이 종목을 좀 접근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뭐 목표가는 일단 10% 정도만 잡을게요. 10% 정도인 한 6,000원 선만 잡고요. 손절 가격은 이제 5,000원 제시해드리는데, 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접근하는 팁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어디까지나 트레이딩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패스해도 됩니다. 다음에 올 정규 종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네. 내가 좀 그래도 뭐 매매를 좀 뭐 난 좀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뭐 트레이딩 접근하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소형주이기 때문에 시가가 예를 들면 이제 필요 이상으로 높게 생성이 되면 굳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4, 5% 이상 뭐 높게 출발한다. 그럼 굳이 그 가격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좀 이제 좀 약간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수 AMS를 트레이딩 종목으로 드디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어제 이제 기대감을 상당히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도 많이 가졌었는데 목표 주가 6,000원이고 비중 10% 이내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자라고 코멘트를 해 주셨습니다.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를 끝으로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